괴물은 뭐 살 거 없고. 응? 괴물은 살 거 없고. 며칠 뒤 재옥 씨가 고모를 모시고 장에 나왔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미네돌이 다 2만 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고모는 이제 장보기도 힘들어하신다. 끼니도 대충 때우시는 눈치. 이거 양념이 맛있어요. 몰라, 나는 반찬이 안 사 먹어보이고. 입맛 없을 때 이런 거 또 부어주면 고마워. 이렇게라도 더 드시게 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오면 기분이 좋다. 안녕하세요. 옛날에 콩나물 할 때 시장에 나올 때면 꼭 들르는 콩나물 가게. 아, 네, 처음에 장사할 때 콩나물 먹을 거 엄마 할게. 엄마 만나. 네, 고모. 네. 고모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래 했다 했나? 네. 아는. 아는 이제 학교 가야 돼. 학교가 있나? 네. 장사 갑자기 하지 말고 그 자리 해라. 네. 어디 이 살라 가지 말아. 내 자리 그 집에서 아도고 있고. 네. 어디 갈라 가지 말고. 네,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 마. 한 군데만 뭐 늘 가지 말아. 네. 그래. 어머니 항상 어머 걱정하시지. 그래 제 자리 해라. 아 단디케 하고.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라. 오다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저한테 신경을 쓰가. 예. 잘 해라. 고맙습니다. 그래 가. 시장 오면 이런 게 참 좋아해. 네. 저희 엄마 갖고 다. 엄마랑 똑같은 말 한다. 잔소리. 선지국이 당긴다고 하셔서 찾아온 식당. 잘 것 따드만. 그래. 막상 오이 막 살게 많지. 어, 이렇게 또 살게 그러니까, 많네. 저번에도 딱 그 말 했다. 살 거 없다 이러더만. 가니까 뭐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사야 되고. 네 정우이 풀어라고. 어머니가 끓여준 국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나는 소고기국, 선지국. 선지국 이런 소고기 끓이면 제대로 임시래. 그땐 고모도 쌩쌩했었다. 이제 그 살아온 게 참 이제 서글프다 서글. 나는 이제 정말 안 아파 엄마 이제. 살 맛이 나겠는데. 자꾸 아프시다니 걱정이 많다. 부모 없는 재옥 씨를 아들처럼 키워준 고모. 갚을 시간이 넉넉했으면 한다. 맛있어요. 참 오래간만에 먹는다. 나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잘 드시니 다행이다. 먹었대. 먹었지. 샀다. 뭐 찔끔찔끔 뭐 많이 샀어. 이렇게라도 하니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 갑니다. 간다고? 아, 데리러 가야지. 아,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응. 왜 안 너 일하는데도 그래도 엄마도 좋아하거든요. 저도 막 일하다가 오면 조금 피곤할 때도 있긴 한데 근데 막상 오고 이렇게 어머니 해드리고 또 하면 잘했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냥 그런 말 해.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볍다. 쨍하게 추운 날. 바쁜 점심시간을 넘기고 집으로 달려온 재옥 씨가 낚싯대와 씨름 중이다. 어렵네. 시오랑 낚시 처음 해봤습니다. 아이가 한날 아빠랑 낚시하고 싶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그냥 바로 기본적인 장비를 사가지고 시작한 게 같이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그냥 이제 같이 하려고 이렇게 줄낚시도 사고 초보니까 근데 이것도 사보니까 좀 힘들다.